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엄마가 그 잃어버린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 그거를 생각하면, 그때의 감정이나 아니면 그때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때의 집을 생각하거나 그때의 상실감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그 당시에 의미를 몰랐구나. 조금 그 당시에 좀 그런 나그내 주변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 인식하면서 살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지. 내가 그게 그냥 마냥 힘들고 그런 시간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소소한 행복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는 거야.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거에만 꽂혀 있으니까 그런 주변 것들을 못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게뭐 용돈을 많이 탄다든지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간다든지 주로 그런 것만 봤지 주변의 사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뒀다니. 그런 내가 그 공간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살아왔는데 이렇게 다시 되짚어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그런 너무 이렇게 옛날에 그런 상실된 공간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정리 이런 거 없이 그냥 건너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나름 같이 지냈던 그런 공간과 또 그런 사물들한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혼자서라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면서 작별 인사를 했으면은 제대로 마무리가 됐을라나? 그러면 오늘 그림을 그런 사물들을 한번 그려볼까? 그림 솜씨가 없어가지고 아, 같이 그릴 거라서 괜찮아. 네가 그걸 알 수는 없잖아. 아니, 내가 써보는 거지. 여기 이게 물감이고 목탄이야. 이게 파스텔 오일 파스텔 크레파스요. 색연필 사인펜. 야, 많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네. 뭘로 한번 해보고 싶어? 글쎄, 물감은 잘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엄두가 안 나네. 물감이 그럼 물감으로 한번 해볼래? 그 공간을 다 그려보자. 약간 제사 같은 거네. 추모. 이 선반 밑에 책상이 있었어. 이게 선반이야? 선반인데 그냥 통나무 두 개를 여기다 벽지가 내가 기억이 나는데. 색칠을 해볼까? 물감을 써볼까? 이건 그냥 방이 대체로 어두웠어? 왜냐 이게 뒤쪽에 하여튼 집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있는 방이었어. 그래가지고 빛이 많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방 전체적인 색깔이 약간 어두우니까 낮에도 어두웠어. 불을 꼭 켜야 됐어, 하루 종일. 이거는 벽지 이거는 무슨 색이었어? 분홍색이 분홍색? 아주 유치한 색이었어. 기억이 안 나, 씨. 기억하고 싶지 않아. 왜? 그러면 분홍색을 만들어 볼까? 만들지 마세요. 왜? 굳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색이에요. 신기하다. 집이 어두웠다 그랬는데 아무 검은색을 하나도 안 쓰네. 아. 그렇네. 난 어두웠다는 생각은 들어도 검정색은 떠오르질 않네. 그렇게 검을 정도로 암흑은 아니었어. 엄마만을 위한 방이었어? 이 방이 오로지 나만 쓴 거는 경이모 결혼하고 나서 잠깐 이렇게 뭐 1, 2년 이렇게 짧게 그 전에는 계속 경이모랑 같이 쓰거나 다른 외모들이랑 같이 쓰고 여럿이 형제 자매들이 형제는 아니고 자매들끼리 같이 썼지. 근데 요 서랍이 내거 기준품이 이렇게 나름 학용품 이런 거 아끼는 것들을 넣는 서랍이었는데 여기를 내 조카 그 주용이 있잖아 막내 조카 그 놈이 자꾸 와서 뒤졌어. 쪽이 책상이 있는 쪽 반대쪽에는 옷걸이가 있었거든. 벽에다가 이렇게 옷을 걸어놓는 그런 옷걸이여서 벽에 못질해가지고. 옷걸이를 긴 거를 이렇게 양쪽에 못질해가지고 가운데 옷걸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근데 거긴 옷을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이렇고 이거 요즘처럼 이렇게 막 사는 책상이 아니고 짠 거야 목수가 아, 진짜?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게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이게 제일 얘가 비쌌겠네. 그때는 목수한테 수작업하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 공장에서 나오는 게더 비쌌어, 아, 그때는. 진짜? 이런 거보다 철제로 된 책상 있지. 응. 그런 게 더, 막, 비싸고, 그런 걸더 좋아했어. 이런 거는 재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찮게 봤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럼 엄마는 그 장소가 진짜 아 이제 잃어버렸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된 계기가 있어? 뭐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그게 계기가 됐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놓는 순간이 있잖아. 내버린 순간까지 희망을 가지고 뭐 미련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그때 이 아랫집으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이제 새 아줌마를 맞이하면서 아랫집으로 이사 가면서 그때 그 장소가 내가 자라오고 내가 태어난 그 집에서 떠날 때 그때 그게 제일 서운했어요. 요 장소를 떠나는 게. 그리고 그 아랫집에서 요 윗집 거리도 가까웠고 100m 거리도 안 됐고 그래서 언제든지 올수 있었는데 와도 내 방이라고 이렇게 내가 옛날에 드나들듯이 그렇게 후쿵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짓을 안 하게 됐어. 위엔 누구 살았는데? 위에는 외삼촌에서 뭐. 왜안 가겠어? 원래는 내 집이었는데, 거기를 내가 손님 드나들듯이 하는 그런 기분이
그런 기분을 주는 게 아니라나? 아, 이제 내가 이 집을 떠나는구나. 그래서 아유, 정식으로 그렇게 딱 이제 선을 긋는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슬슬 이제 멀어지고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이별의 아픔을 적게 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나름 미련은 남네. 정리를 확실히 안 해줬다는. 저 이걸 종이라고 생각해. 고마워, 이런 계기를 줬어. 아니, 어둡게 하지 마. 그냥 난 너무 어두운 거 싫어. 사실은 어두웠지만. 작품 제목을 붙여볼까? 유년의 밤. 뒤늦은 작별. 어땠어? 좋아. 그리고 내가 내 무의식에 있는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들춰져서 그게 정리가 되는 그냥 무심코 서랍장에 넣어놨다가 그걸 빼서 정리한 느낌이야? 그거랑은 좀 다른가? 그게 좋네. 그거보다 더 깊지, 느낌이. 아이고, 아쉽다. 아쉽다. 오, 처음엔 예뻐. 내가 너, 뭐야? 네가 화장실 갔을 때.